오늘 성금요일 순환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채워주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탁 신앙생활하는데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 게 여기저기 많은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필요를 안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가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더 이상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지 않기로 한 건가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에 귀를 막고 계셨습니다. 또그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뭔가 좀 방법이 생겨가지고 죽음을 면할 길을 내주실 것 같은데 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외침에도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고 또그 자비의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고백에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확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통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시간, 그 순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뭐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비극적인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음이 기쁨의 외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버림받음에서 인정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반겨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잊혀진 자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신앙 생활에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반겨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팔 벌리고 안아주실까? 그런데 그런 실패한 사람도 반겨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조차 못하면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근데 잊혀진 자를 기억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헤매는 양을 찾으시는 신실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니 뭐 기억은 한다고 해도 그저 말로만 하고 우리의 뼛속 깊은 것까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끼며 찬양하며 살지 못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성경 읽다가 그런 본문을 맞이하면 아 그런 아버지가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손에 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런 성경책이 그들의 손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서 원하면 애니타임 피고 읽어볼 수 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성경에 보면 반역하는 자녀를 오래 참으시고 고통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말 듣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쓰라린 그 고통을 안고 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본향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시면서 지평선 너머를 이렇게 물끄러미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마음을 열어서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막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도 주님의 만찬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 그리고 순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요. 우리가 다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 같은 탕자가 이제 돌아왔더니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지불하셔야 했는가. 의의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치루셔야 했습니다. 저희들 그저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 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셔야 됐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죄의 분노와 심판을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세상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분노와 심판을. 그것이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그 Good Friday, First Good Friday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단지 의무감으로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몸소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단지 이 세상의 위험과 배고픔에서 구해줄 구속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세요? 또 뭐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나라가 도와주고 사회복지사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페어 오피스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도 알지 못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의 의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보면 의롭지 못한 것들이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신 거예요. 죄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성금요일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완전히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내가 살 일 여기저기 그냥 생활하다가 갑자기 8시가 가까워 오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나마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제가 한번 질문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우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빵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기보다는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들이 천국에서 그 영적으로 보면 빵 부스러기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먼저 도와줄 주위의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스러기를 긁고 있는 모습에 절망하고 씁쓸해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이라면요, 영적으로 깨어가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바닥에 있는 부스러기 긁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한 거 아니에요? 결국 생명의 양식에는 등을 돌리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좌절합니다. 힘든 삶으로 굳어버리고 씁쓸해진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에 신실하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적어도 굿 프라이데이,
에서 이스터 선데이를 향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좀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그 잘 못 사는 한국에서. 근데 그 먹고 싶은 고기도 먹지 않으시고, 그게 무슨 자신의 의의를 쌓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끊겠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좋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의 엔터테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이 기간만은,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저희 성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 아침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간만은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고정할 수 있다면, 죄인의 영혼에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빨리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다른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해결해 주신다. 병중에서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할 때나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의 일부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못 박힌 그 자국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으로 오는 것보다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미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직접 체휼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말 한마디면 폭풍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그저 피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원자십니다.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은요,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생명의 길,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추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계속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이다. 저희들이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주시는 모닝 바이 모닝 뉴 머시스, 새로운 머시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에서도 한 걸음씩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까지 갈 집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내가 놓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I urge you to reflect upon the suffe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t the cross. It is because his faithfulness, it is because God's faithfulness, he never desert us. Rather, we try to get away from his grace. I urge you to come back and grab hold of his strong, faithful hand, and he is going to just go with us all the way to the end. So that's God's love, and that is the cross. That is the power of the cross.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부활 아침을 내가 참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절 아침 예배 시간까지 적어도 그 시간만이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평소 즐기던 모든 것들을 금식하며 온전히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이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괴로움을 기억해 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부활의 아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절제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